자, 이번에 캐나다 집회 때에 한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캐나다 농심라면, 그 농심회사 지사장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간증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나.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를 여전히 골초처럼 하여튼 떼지를 못하고 계속 피던 분이십니다. 너무 떼고 싶었대요. 안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번 이상을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도 그면 여기에 그냥 낙방을 쭈룩쭈룩 하니까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끊어도 너만큼은 못 끊는다, 너만큼은. 이게 얼마나 이분이 참 힘들고 좌절스럽고, 아,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끊고 싶은데 이거 못 끊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끊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만 피우고 이제 앞으로 내가 안 피우겠다. 그 기도했으면 안 피워야 되는데 마지막 요 한 번만 피우고 끊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어쨌든 연약함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담배를 딱 입에 물었는데, 아, 그 순간부터 이 담배 연기가 너무 역겹고 너무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오늘까지다 해가지고는 그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한 개비 피우고, 두 개비 피우고, 세 개비 피우고, 그 가지고 있었던 담배갑에 있던 여섯 개비를 막 욱욱 하면서 그냥 막 구역질하고 막 그냥 토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여섯 대를 마지막까지 다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눈물 쏟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꼭 좀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대도 피우지 않고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 피부가요, 진짜 담배를 안 피우는 저보다도 더 백옥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얼마나 피부가 뽀얀지. 그리고 막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아, 광채가 막 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해주시는 건 아니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중증 지체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얼마나 천지개벽할 기쁨이 그 마음에 막 충만했던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황상 분명해요. 막 뛰고 하니까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게 된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3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했습니까?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구걸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손 내밀지 않았더라면, 손을 내밀어 구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모양의 응답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필요나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유 알아서 해주겠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FB 마이어 목사님 여러분 기도에 관한 명언을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전제 조건, 그것은 먼저 기도로 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증 지체 장애인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매일 내어다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오래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도 그가 구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한 푼 줍쇼예요. 한 푼 줍쇼.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할 동전 한 잎을 구한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뚫어져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림 전철역 가끔 지하철 타기 위해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면 백, 그분들하고 말 섞던가요? 말 안 섞습니다. 눈 빤히 서로 간에 눈빛 교환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바쁘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뭘 하나 드린다 할지라도 망태기 안에다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 사람 여러분 특별한 지금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즉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도들이 자신을 초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인 지금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마음에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마도 이 장애인은요, 와! 오늘 내가 한 건 듬뿍 받겠구나. 크게 물었다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뒤이은 말이 부풀어오른 그의 기대와 바람을 확 꺾어버립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 이 말씀 듣는 순간 이 장애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재수 옴붙었다. 혹은요, 아, 이 인간들이 빌어먹고 산다고 나를 희롱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장애인이 지금 겪고 있는 직면한 상황이 때로 우리가 겪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실한 나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이 부분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 나 지금 돈이 너무너무 급해요.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심하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바라던 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하십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 이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 뭐 호텔이겠죠.
그러니 무슨 넓은 풀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일곱 살짜리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셨는데 아이 아이가 호텔 체크인 하면서 그 수영장을 본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그 수영장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막 그냥 수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쫄르는 거예요, 쫄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복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래도 막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게 막 쫄르니까 선교사님이 나는 컨퍼런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보 당신이 이 아이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엄마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하여튼 달래고 달래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팬티라도 그냥 입고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애를 데리고 탈의실을 갔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탈의실에 어떤 아이가 수영을 하고는 옷 갈아입고 방으로 가는데 수영복을 놔두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애가 지금 막 아까 쫄을 때부터 여기 탈의실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영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수영 좀 하게 해주세요. 수영 좀 하게 해주세요. 아 근데 뜻하지도 않은 수영복이 하나 어린아이 것이 덜러덩 있는 거예요. 누가 입다가 챙기지 못해서 거기 떨어져 있는 물에 젖어 있는. 그래가지고 얘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면서 막 수영복 입고 난리가 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첨벙첨벙. 근데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또 애가 수영장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애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어저께처럼 막 수영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또 데리고 팬티 입힌 채로 갔는데요 그날은 수영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아이가 엄마한테 시무룩해서 말하더랍니다.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맞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 친구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일본 외색 종교인 남묘 호랭개교, 이게 창가학회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빠져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우리 누나에게 하는 말, 한나야 내가 이거 믿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축복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기만 한다,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성마저도요, 영성마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광활하시고 무궁하시고 그분은요 한계가 없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일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신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다고 칭얼댄다고 엄마 아빠가 이빨 썩는 사탕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애가 달라고 한다고 그거 다 주면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이유죠. 그때 비로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던 그의 자아와 교만과 덧없는 자기 확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면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도 주님이 바라시는 그 태양보다 더 빛나는 광채에 눈이 멀고 다시 눈 뜨여지는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 진짜 우리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 중에 모범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과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는 처참하고 무거운 그 십자가의 길. 근데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아멘 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늘 기준 삼고 모범 삼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다를 때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 영어로 이거 want죠. want.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영어로 need입니다. 이 need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유대인 격언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찡찡댑니다. 물고기 한 마리 구워줍니다. 당장 고픈 배는 달랠 수 있겠죠.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이 아이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치는 동안 아이는 아, 그 왜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런 거나 해야 합니까? 울며 불며 투정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원트가 아닌 니드. 이거 채워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 한 분 좋다고 쫓아와가지고는 은혜 받다가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배가 고파서 지금 허기져 있으니 마을로 보내서 뭐 사 먹게 우리 그렇게 보내버리십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의 기대와 바람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 하지만 그들이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바라던 돈을 받았다면 한 끼 배는 불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즉 평생의 신음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 그게 뭐든지 그 이상을, 상상 그 이상을,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얼마든지 더해 줄 수 있는 분, 더 주실 수 있는 분, 더 이루실 수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노년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을 축복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주들까지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치 못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격해가지고 야곱이 말을 하죠.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바라는 대로 요셉이 자기 후계자가 되어 대를 이었다면 아빠 야곱은 물론 해피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눈물 나고 힘겨운 현실이 그에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고 또 견딥니다. 결국 그가 상상할 수 없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토요일에 이 설교문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나면요, 10월 22일이 되면 1994년 10월 22일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적인 참사,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날입니다. 30주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 하루 종일 뉴스에서 계속 이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 교대를 다니던 이승영이라고 하는 여자 대학생이 교생 실습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학생이에요, 교생 실습하기 위해 가지고 버스 타고 이 성수대교를 건너다가 그만 다리가 탁 무너져 내리면서 저 학생이 타고 있던 버스가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물에 잠겼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정이요, 11개월 전에 그 어머니가 남편을 사별을 한 거예요.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런데 11개월 후에 진짜 사랑스러운 이 딸이 이 정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는요, 이 집안에 악귀가 씌었다 막 그런 얘기도, 가십이 돌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도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요, 그 정말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딸의 일기장을 이렇게 펴보는데, 딸이 오늘날로 말하면 버킷리스트죠. 30년 전에 14가지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14가지 소원, 그것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1번,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2번, 목사관을 짓는다. 3번, 교회를 짓는다. 4번,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5번 신앙소설을 쓴다. 6번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7번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8번 간사님들의 재정 지원을 한다. 9번 선교사님들의 재정 지원을 한다. 10번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 한 명 이상 입양한다. 12번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14번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14가지 살아생전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의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평소 딸이 그냥 농담처럼 진담처럼 아 나는 무슨 일 생기면 장기기증 할 거야 장기기증.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의 시신이 나중에 물에서 건져지잖아요. 그 시신을요 대학병원 그 해부학 교실에 장기기증을 합니다. 사망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모두 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그 돈으로 장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장학회를 통해 가지고 신학생들이 200명 이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한 분이 나중에 복지마을을 세웁니다. 그러니 그 따님이 승영 씨가 소원을 했던 복지마을을 세운다. 이게 이루어진 거죠. 장학회는요 나중에 또 한 군부대에다가 이동 도서관 차량을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세우고 싶다는 뜻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연해주에다가 목사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008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가지고 딸 승영 씨의 또 하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대신 이루고 있는 거죠. 딸이 신앙서적을 소설을 쓰고 싶다. 그 딸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이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썼던 그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집을 내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남동생도 이 누나의 뜻을 따라가지고 두 명의 신생아를 아들과 딸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친아들 친딸과 함께 2대2로 이렇게 네 명의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 아이들이 뭐 대학생 이렇게 된 거죠. 또 장애인을 위한 미랄 학교에서 봉사를 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누나의 소원을 또 하나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미 50대가 된 이 남동생의 인터뷰에 의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누나 대신하여 이룬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어느 목사님이 복지마을을 세워준 것 그리고 이동식 또 도서관을 세운 것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곁가지로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진 것 또 이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다 포함해 보니까 누나가 가졌던 14가지 소원이 사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세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 동생으로서 트라우마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 당해가지고 트라우마로 평생을 신음하면서 정상생활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방의하고 집회하고 그냥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지되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 자기는 트라우마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원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세상을 살 때 고통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천국을 살아갈지 지옥을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그 30년 세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문득문득 그 어머니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동생도 얼마나 빛나는 그 자기의 누나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저미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은혜로 극복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데 집중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지요. 제가 이걸 글을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이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성수대교 30주년 이거 딱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의 지나간 30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여학생, 그 여대생의 바라던 소원이 비록 그 자신이 뜻하던 모양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비극적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한 가정 전체, 아니 그 가정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함께 더 나은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 시각으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이런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순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 왜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당장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하루하루 인내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